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함께 모여 공부할 때 저희들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소통하심으로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 만나지 않은 사람, 생소한 일들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5월 달에 공부를 몇번더할수 있나요? 한두번 정도 더할수 있나요? 세번더할수 있나요? 5월 2일, 5월, 아니야, 5월 4일, 5월 11일, 5월 18일까지 하면 세번더 하는 거고, 5월 11일까지 하면 두번더 하는 건데. 저는 뭐 여름 내내 해도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또 여러분의 시간을 제가 뺏으면 안 되니까, 5월 18일까지, 앞으로 5월 달에 세 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시험 같은 게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가는 건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그 날짜에 맞춥니다. 진도에 맞추는 게 아니라. 네. 진도는 어차피 다못 끝나는 거니까, 그 날짜까지 하는 데까지 하고 딱 멈추고, 나머지는 제 동영상을 올려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거기 54번에, 죄의 대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About the sorrow of Christ's atonement for sins. 이게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죄와 속건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이 로마 가톨릭은 그런 거 구분하지 않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그거에 대한 보속을 해야 된다. 이걸 가르쳤던 거죠. 보속, 페난스. 그 뭐냐면 일종의 형벌, 일종의 고난, 일종의 배상 이런 개념인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난과 노역을 당하셨기에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보속의 짐을 지워주는 자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인간에게 지은 그 벌을 그러니까 그 빚을 갚지 않고 내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죠. 그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닌 경우에 교회에서 뭔가의 형벌을 부과하고 그 형벌 때문에 용서를 해준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Christ has borne all our pains and labor. Hence, whoever assigns to works of penance what belongs to Christ, errs and slanders God. 그 다음에, 용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about the withholding of forgiveness. 회개하는 사람에게 죄를 사하는 채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도도 아니고, 베드로의 사도도 아니고, 오직 사탄의 사도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신부나 주교 같은 사람들이 고백성사하면 이제 회개하노라, 그러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사탄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이건 분명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성예전에서 뱁티즘과 주의 만찬 빼놓고 나머지는 다 인간이 만든 것이라는 거죠. Whoever pretends to remit to a penitent being, any sin would not be a vicar of God or a Saint Peter, but of the devil. 자, 여기 vicar라는 단어는 대리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인도 아니고, 베드로의 대리인도 아니고, 사탄의 대리인이다. 돈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는 자는 누구든지 시몬과 발람의 동료며, 사람으로 나타난 사탄의 진정한 사자이다. 그러니까 이 페난스를 돈으로 바꿔놓은 것이 면벌부거든요. 그러니까 그 벌을 돈으로 이렇게 편하게, 예, 돈으로. 한자로 속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속. 그게 돈을 주고 판다는 뜻이거든요. 예, 매매라는 단어가 있죠, 한국말로. 매매 할때그 매가 삶의 팔매예요.
살매, 팔매, 매매, 사고 판다 이 말을 한자로 쓰는데 신기하게도 한자로는 산다는 말도 발음이 매고 판다는 말도 매요. 그래서 매매한다. 그 말은 사고 판다, 거래한다 이런 뜻인데 속이라는 뜻은 뭐냐면 돈을 주고 판다는 말이 이 만들어진 단어가 그 속이에요. 우리가 돈을 주면 사야 되잖아요. 그럼 돈을 주고 파는 경우도 있나요? 돈을 주고 내 것이 없어져. 내 게 생겨야 되는데. 근데 어떤 것은 없애고 싶은 게 있잖아요. 물건 파는 사람이 떠리떠리해서 공짜로 가져가. 그러다가 그래도 안 가져가면은 내가 돈 줄게 가져가. 이렇게 말하면 그게 떠리 속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속이 뭐냐면은 자기가 돈을 주고 파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죄를 짓고 감옥에 1년 동안 살아야 돼요. 너 감옥에 1년 살을래? 아니면 10만 불 돈을 낼래? 이렇게 하면은 돈을 10만 불을 내고 내 1년형 감옥을 파는 것. 이걸 속이라고 해요. 속한다. 돈 주고 팔다. 그러면 그거를 대신해 주는 거. 노예가 돈을 벌어서 자기의 그 주인에게 돈을 주고 자기를 자유인으로 만들려면 노예는 소유권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3자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돈을 내주고 그 사람을 대속해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 이것을 바로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그거를 분명하게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면 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대속한 사람은 바라바죠. 바라바가 죽을 대신 그 자리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아유 구해오셔라. 예. 가끔씩 이 줌으로 수업하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분야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인데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값은 무한하죠. 무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또 교회에서 너 그 페난스 하지 말고 그 보속을 돈으로 내. 이게 바로 면벌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는 자는 누구든지 시몬. 이 사람은 사도행전 8장이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사마리아 지방에 가니까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나니까 베드로에게 돈을 주고 그 은사를 좀 나에게 좀 주세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베드로도 시몬이죠. 이름이. 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요 시몬을 말하는 거예요. 발람은 민수기에 나오는 그 발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다가 가라고 했다가 돈을 받고 예언을 한 사람 나귀의 책망을 들은. 그래서 교회사에서는
성직을 매매하는 것, 예, 이것을 시모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성직 매매주의를 그걸로 표현을 합니다. Whoever remits any sin only for the sake of money is the companion of Simon and Balaam and the real messenger of the devil personified. 예. 자, 그 다음에 연옥에 대하여 이 로마 가톨릭의 이 면벌부 체제, 이거는 연옥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이미 지옥에 간 사람, 이미 천국에 간 사람을 위해서 무슨 뭐 돈을 내거나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이번에 그 아버님 그 소천 그 일을 당하고 나서 딱 보니까 야, 이게 진짜 희한하대요. 이 장례가 딱 되니까 그 저에게 그 조의를 표현하는 방식이 사람들이 홍해물이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는데 어느 누구든 나한테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닌 사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버님 천국 가심으로 위로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저를 위로하는 거죠. 네. 네. 그게 참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가 살다가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남겨두고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가 있다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둘째 부활하면서 우리 영혼과 하나가 돼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죽어있는 상태로 살다가 죽고 무덤에 몸이 있다가 그들의 영혼은 무저갱에 있다가 부활해서 불과 유황의 못으로 가서 영원토록 심판을 받는 것.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대체적인 그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의 정의,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의 정의가 뭐냐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종교라고 해요. 종교. 그런데 어떤 종교도 육체의 부활을 가르치는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를 제외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믿는 자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이 이 로마 가톨릭은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 놓는 바람에 다 흐트러져 버린 거죠. 참된 성경은 현세 이후의 연옥에 대해 아무것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The true divine scriptures know not about purgatory after this life. 이게 연옥이라는 단어가 purgatory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약 외경 마카비서에 기도를 하니까 그 연옥에 있던 영이 뭔가 변화를 보였다. 뭐 이런 비슷한 표현을 가지고 연옥을 표현하니까 참된 성경 다시 말하면 신구약 66권 안에는 연옥에 대한 가르침은 없다. 이걸 명확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The sentence of the dead is known to God only. 그래서 우리가 목회사들이 이제 장례식 설교를 하러 가잖아요. 장례를 하러 가잖아. 장례식은 철저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자리이고 살아있는 사람을 위로하러 온 조객들 또 유가족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망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천국에 갔을지 지옥에 갔을지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때 목사가 그 사람의 신앙을 분명히 알 때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따른 분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셨어요. 목사가 이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은 제가 알기에 그 사람은 지옥 같습니다. 라고 그 장례식에서 설교하겠어요? 그렇게 설교하는 게 맞을까요? 그럴 때 이렇게 쯔빙글리처럼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아신다는데 누가 뭐. 네. 그게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목사가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 예. 사람이 종합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하나님의 뜻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한두 번 얘기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고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 있어요. 절대적인 뜻은 예를 들자 우리가 구원받는 거 그런 거죠. 그런데 허용적인 뜻은 예를 들자면 누구 자녀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우리가 가서 위로하러 가서 너는 살았고 너의 아이는 죽었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게 꼭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말이 객관적으로는 맞지만 욥에게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얘기해 주려는 그게 오히려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울어줄 때는 괜찮았어요. 일주일 동안 울었을 때 아무 문제 안 생겼어요.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시는 부분은 하나님께 이렇게 넘겨주는 거, 그것도 참 지혜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우리에게 알도록 하시지 않은 한, 우리는 그것을 알아내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And the less God has let us know concerning it, the less we should undertake to know about it.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알게 하시지 적게 알게 하셨으면 적게 알게 하신 것만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알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 요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제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신명기 29장 29절을 펴보면요. 아주 신박한 성경 구절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모든 성경 구절이 다 신박하지만 이 성경 구절은 아주 신박해요.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309면에 29절을 찾아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명기 29장 29절 외우기도 좋아요. 신명기 29장 29절 신이구 있고 자 보니까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게 감추어진 일 하나님 안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에게 우리의 자손에게 속하였나.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으로 이 계시가 완성됐어요. 그러면 그 성경 66권만 우리가 다 알면 우리는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부정의의 신학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성경의 양은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걸 아무리 알려줘도 나머지 부분이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몰라야 돼.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런 신학은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알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 66권도 평생 공부해도 다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새롭게 알고 알던 것도 잊어버리니까 다시 리마인드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신구약 전체에서 기억하라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요. 우리가 그 경험하는 일들을 얼마나 기억할까? 여러분 그 장기 기억, 단기 기억 그런 말 하죠. 숏텀 메모리, 롱텀 메모리.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한 듣고 보고 생각하고 뭐 맛보고 감각하고 한 모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머리에 다 기록됩니다. 여러분의 뇌에 다 기록이 돼요. 자, 그러면 그거를 재생해낼 수 있는 것을 장기 기억이라고 하고 재생할 수 없는 것을 단기 기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말하면 컴퓨터를 눕혀놓고 재생을 그 메모리를 안 눌렀기 때문에 꺼낼 수 없는 거 날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책에서 보면 그 망각이 없으면 못 산다 이런 말 했잖아요. 망각, 예, 망각. 그 망각이 우리 살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서도 내가 늘 잊으니까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세요. 잊기 쉬우니까 또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에 대해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또 리마인드하고 리마인드. 이것이 우리 평생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고 60, 70, 80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친애 아니야? 이런 말 하죠. 저도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자꾸 뭐 이장 오는다고. 치매라고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교회에서 그 바자회를 하는데 저한테 아침에 금요일 날 아침에 교회에 갔더니 제 집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 들통에 5개를 꽉 채워놨으니까 그걸 좀 불을 붙이고 그걸 좀한 시간 후에 꺼라 그랬는데 불을 붙이는 거그불 붙이기 어렵다고 불 열심히 붙이고 이제 가서 다른 박사과정 학생하고 수업하다가 한 2시간이 지났어요. 그랬는데 그불 껐냐고 카톡이 딱온걸 보고 놀래서 갔더니 하나는 완전히 그 냄비가 거의 탈 지경으로 타고 있고 나머지는 막반 남은 것도 있고 막 바닥에 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30분만 더 늦게 갔으면 불이 났든지 뭐 소화전이 돌아갔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망각이죠, 망각. 뭔가 하나 다른 거에 딱 집착하니까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에 집중하는 거,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자연 계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과학을 공부하거나 뭐 윤리를 공부하거나 역사를 공부하거나 이런 거다 자연 계시에 관한 거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숨겨두신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게. 과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걸 하나님이 안 해주신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뭐 시험관 아기이든 뭐 무슨 뭐 체세포 복제든 뭐 뭐든 다 그게 그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뭐 조작을 하고 뭐 유전자 배열을 바꿔보고 뭐 유전자 가위를 쓰고 이게 다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걸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는 창조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창조적 지혜를 주기 때문에 뭔가 궁리를 해서 새로운 것도 해보고 아이디어도 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지혜와 창조 피조물을 우리가 보고 알아가는 지혜 이두 가지로 구성되는 겁니다. 자, 만약 죽은 자와 상관이 있는 자가 죽은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는다. 이게 목회적 차원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비난할 정도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하나의 사망에 이르는 중재를 위해 7년씩 기도하라는 등으로 시간을 정하는 것과 그로 인한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인간적이 아닌가 악마적이다.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7개를 졌는데 하나를 위해서 7년을 기도하려면 77에 49, 49년을 기도하면 그 당신의 아버지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갑니다. 그렇게 할래요? 아니면 만부를 낼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죄를 부과하고 그 페난스를 부과하고 그 대신 돈을 뜯어내는 거 이거는 악마적인 것이다. That man honestly calls to God to show mercy to the dead. I do not condemn. 이건 목회적 차원에서 뭐라고 안 하겠다는 거 그냥 그 사람의 심정을 인정해서 But to determine a period of time, therefore
seven years for a mortal sin and to lie for the sake of gain is not human but devil's. 그러니까 이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사기치기 쉬운 구조였는가. 이거를 트윙글리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성경을 설교하나, 이걸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야 되고요. 성경을 설교해도 사욕을 위해서 성경을 설교하는가. 하나님을 대변하는가, 자기 얘기하고 싶어 성경을 얘기하는가. 그런 분별력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 거죠. 자, 성직과 서품에 대하여 About the priesthood and ordination, 최근에 고안된 성직 임명의 종류에 관하여 성경은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다. 무수히 많은 것을 만들어냈지만 성경이 없는 거다. About the consecration which the priests have received in late times, the scriptures know nothing. 자, 로마 가톨릭의 직전에 이렇게 됩니다. 성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전도사를 집사라고 그래요. 네, 디컨.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나 영국 성공회에서는 디컨을 집사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그때는 부제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부제. 우리 교회로, 우리 개신교로 말하는 전도사랑 비슷한 사람이에요. 부제까지는 결혼을 해도 돼요. 네. 그러나 자기가 사제가 될 마음이 있으면 결혼하면 안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안수를 받으면 평생 물리지 못하는 게 이제 프리스트 사제. 요게 신약성경에 장로와 비슷한 거예요. 장로, 목사, 감독과 비슷하고,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윗직급으로 감독이라고 했어요. 감독. 그래서 이 부제, 사제, 감독이면 끝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래서 모든 이 감독은 다 동급인데, 이제 도시가 크고 큰 교구가 생기니까 대교구가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은 대주교 내지는 대감독이라고 불렀고요. 알치비숍 뭐 이렇게 불렀고,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로마라는 대교구의 그 감독을 교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로마 감독이 그냥 교황인 거예요. 그리고 추기경은 이런 디컨급 추기경, 또 사제급 추기경, 감독급 추기경이 있는데, 감독하고 이제 수도원장하고 동급이에요. 이 추기경들을 그렇게 여러 군데서 해서 한 600명, 700명 추기경이 있는데, 그 중에 추기경 가운데 교황, 추기경들이 투표해서 교황, 그러니까 추기경 누구냐면, 추기경단은 교황 투표인단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또 교황 비선거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 서거하면, 교황이 서거하는 것을 이제, 교황이 서거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교황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예. 선종하면, 교황이 선종하면 이제 문 걸어 잠그고, 콩커베르? 예, 그런 그 회의를 할 때 만장일치 돼서 교황이 딱 뽑히면 그 난로에 불을 떼서 굴뚝에 연기가 올라가게 해서 이제 교황을 새로 뽑았다 이렇게 알리는데, 이 추기경 단 안에 교황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죠, 보통은. 예, 그래서 그런 직급이 있는데, 그런 모든 직급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하이어라키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 그걸 말하고. 그래서 침례교회는 더 심플하게 그냥 집사와 목사, 목사와 장로와 감독은 같은 거야.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자, 더욱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외에 어떠한 사제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크게 나눠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아유, 김미수장님 오랜만에. 네. 이렇게 돼야 우리가 완전체가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네. 누가 이거 사진 하나 찍어놔서, 우리 사진 하나 찍읍시다. 기념을 삼아서. 김미수장님 왔으니까. 사진 찍을 줄 아는 분 있으세요? 네. 스크린샷. 다들 예쁘게 반짝반짝 웃으면서 우리 김소연 자매님 사진 하나 찍어봐요. 자기를 가운데로 딱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찍었습니까? 네, 오케이. 네. 나눠주세요. 그래서
이 교회의 이 직분은 딱두 개예요. 크게 말하면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 나머지는 돈을 다루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목사가 돈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수 있으면 목사가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인사권도 좀 갖게 되거든요. 교회에서 목사가 인사권하고 재정권을 갖고 있으면 그 타락하지 않을 목사 별로 없어요. 목사님한테 크레딧 카드 주고 무조건 쓰세요. 뭘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그러면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가 돈을 쓰거나 사람을 뽑을 때이 다른 이 회중과 상의해 가면서 할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이게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어떤 그 법과 시스템 안에서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고, 어쨌든 이 사도행전 6장에 사도가 일을 나눌 때 가장 크게 먼저 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 이 말씀이라는 것은 설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성도를 구제하는 것.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영예가 주어져야 함을 명하는데, 예를 들어 몸을 위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것들이다. They command honor should be shown, for example, to furnish them with food for the body. 이게 이제 이게 뭐 밥만 주라는 뜻은 아니겠죠. 예. 우리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엥겔 계수 뭐 이런 거 배운 거 기억나시죠? 엥겔 계수. 엥겔 계수가 높을수록 가난한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수입이 월수가 만불인데 나는 1년에 그한 달에 먹는 돈으로 1000불을 씁니다. 그러면 그게 엔게이에서 10%인 거죠. 근데 내가 한달 수입이 500불인데 먹는 걸로 400불을 씁니다. 이러면 엔게이에서가 80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최저 생계비를 교회에서 보장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보통 개신교회 목사들 평균을 딱 내면, 그러니까 자기 자비 없고 풀타임 목회자로 하면은 그 교회의 평균 수입의 중하 정도가 보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천에 한명이 정도는 가끔씩 진짜 부자가 되는, 책만 팔아도 먹고 살수 있고 책만 팔아서 얻은 수익의 5%면 자기가 살고 나머지는 다 기증해도 살수 있는 그런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 또 오늘날에 뭐 워렌 같은 목사님이 계시기도 하지만, 나머지 목사님들은 다 가난한 거예요. 목사님 기본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청빈이니 뭐 청분이 이런 거안 해도 가난한 거예요. 제가 40살에 처음 목사가 돼가지고 가만히 시스템을 보니까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일하고 한달 내내 풀타임으로 일해서 버는 돈으로 11조를 내면, 제가 그 11조를 먹고 사는 구조더라고, 이 구조가, 개신교 구조가. 이게 보통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를 제가, 벌써 22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저도 힘들지만 제 아내도 무척 힘든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목사라는 타이틀은 계속 가지고 있어도, 담임 목사라는 타이틀은 좀 없애고, 그 뒤로는 그냥 담임 목사 사모라는 것은 이제 짐을 좀 이렇게 벗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여기 보면 분명히 최소한 목사가 말씀을 진지하게 전했다면 굶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먹을 게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많이 그 핫한 주제가 뭐냐면, 목사가 그 이중직을 가져도 되느냐, 그런 건데, 이중직은요, 미국은 다 이중직부터 출발합니다. 미국은, 15, 16살 때부터 그돈 벌어, 일해서 돈 버는 걸 배우잖아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일해서 돈 버는 거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해. 한국교회만 그냥 목사 이중직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한국교회도 요즘 그런 것은 많이 열린 것 같아요. 자, 악한 행실을 다루는 것에 대하여. About dealing with misdeed. 자신의 악한 행실을 의식하고 있는 자에게
뭔가를 위해 고통을 주는 것이 요구되어서는 안 되며 평안히 죽을 수 있도록 허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들이 교회에 남기는 재산은 그리스도인의 방식대로 관리되어야 한다. 이 로마 가톨릭은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죽을 때 마지막 그 쇼부를 보는 거예요. 종부성사라고 하죠. 종부성사 시간에 네 전 재산 다 바치고 천국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의 보혈을 구원받는 거지, 뭐 재산으로 구원받는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All those who recognize their errors shall not be allowed to suffer, but to die in peace and thereafter arrange in a Christian manner their bequests to the church.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재산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죽으면서 전 재산 기부하는 게 생겨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내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사람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데 사실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그렇게 뭐 지혜로운 일인가 모르겠어요. 사실은 사회에 환원하는 게 참 좋은데 교회에도 뭐 일부를 환원할 수 있겠죠. 네. 어쨌든 자기가 그 재산을 환원하는 문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자신의 악한 행실을 깨닫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다루실 것이다. 따라서 만약에 그들이 다른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여 그 일이 무시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들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이 형벌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가하는 거 괜찮다. 그러나 교회에서 신체적 상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가 그 웬만한 그 중세 배경 소설 같은 거 읽어보면 수도원 같은데 감옥이 있다고. 여러분 집에도 감옥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감금할 수 있다고.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사람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굴레를 딱 씌우면 가족이 가족을 정신병원에 보낼 수가 있어요.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가족한테 잘해야 돼요. 그래서 those who do not wish to confess, God will probably take care of. Hence, no force shall be used against their body unless it be that they behave so criminally that that one cannot be without them. 여기 그래서 이게 크리미널이다라고 할 때는 교회를 벗어나는 거죠. 이거는 사회적인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모든 고위직 영적 지도자는 한결같이 잠잠해야 하며 자신의 돈궤보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높이기를 추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받을 것이니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끼가 나무에 임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All the clerical superiors shall at once settle down and with unanimity set up the cross of Christ, not the money chest, or they will perish, for I tell thee the axe is raised against the tree. 이게 뭐냐면은 교황 이하 모든 감독들이 베드로처럼 고백을 안 한다는 거야.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거지가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자기에게 돈을 구할 때 이 베드로가 내가 돈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많은 교황이 베드로는 금과 은이 없다고 했지만 나는 금과 은이 많아. 이렇게 돼서는 그 영성을 갖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희한하게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잘 보면 우리 삶은 이 suffer free, 고난이 면제된 삶 없어요. 누구나 그 고난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의 차이지 누구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집안도 어려움이 있고
다 누구나 사고치고 자기 자신도 힘들고 뭐 몸이 아프든 돈이 없든 뭐 자녀가 사고치든 뭐 가족이 사고치든 뭐 인간관계가 어렵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항상 하나님은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67번 마지막. 만약 어떤 이가 나와 더불어 세금 11조 세례받지 못한 아이들 또는 견진 성사에 대해 토론하기 원한다면 나는 기꺼이 대답할 것이다. 자, 이 가톨릭의 칠성례제 중에 나머지 두 개는 결혼 혼배 성사와 서품 성사, 신부를 만드는 거니까 그것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고요. 요 다섯 개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일생의 삶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영세, 뱁티즘이고요. 두 번째가 영세, 그 다음에 주의 만찬, 그 다음에 이 견진 성사라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고 그렇게 되잖아요. 견진 성사는 이 안수를 해주고 성령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데 그거를 그런 의식을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죄를 지면 회개하는 고백 성사 그리고 죽을 때 종부 성사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이 성례전이 있고 거기다가 혼배 성사와 신부 서품이 있는데 고 견진 성사 만약에 어린아이가 죽지 세례받지 못하고 죽었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세금과 십일조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것도 자기는 나름대로 답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여기서 요약 아니 끝낸다 이런 겁니다. If anyone wishes conversation with me concerning interest, 이게 이제 이자를 이제 세금이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And tithe 11조, unbaptized children or confirmation, I am willing to answer. 그러나 어느 누구도 궤변과 인간의 우매함으로 논쟁하도록 하지 말며 성경으로 그 판단자를 삼으라.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숨쉰다. 그러므로 그대가 진리를 찾을 수 있으며, 또한 만약 진리를 이미 발견했다면 그것을 붙들 수 있게 된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생각은 두 개예요. 딱두 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생각. 그 나머지 생각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 그걸 철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계시라고 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은 철학이라고 하는데 이 인간의 철학은 항상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나 이런 공부에서 배우려고 하는 지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지혜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뭐냐면 저잘 보세요. 여러분 당뇨병이라는 병을 알고 있죠? 당뇨병은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그 탄수화물이 위에서 장에서 소화가 돼서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피 속에 있는 상태로 포도당이 있어요. 피 속에서 그러면 그것이 동맥모세혈관, 정맥모세혈관에 딱 붙어서 요렇게 이제 모세혈관들끼리 끝으로 붙어 있거든요. 그럼 세포에서 포도당을 가져가야만 그게 세포에서 이제 포도당을 끌어가야 되는데 그때 인슐린이 있어야 되고 또 세포에서 문을 열어줘야만 그게 가면은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다시 이 엽록소에서 태양 에너지를 녹말이라는 컨테이너에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데 미토콘드리아에서는 그 녹말이라는 그 컨테이너를 깨고 그 안에 있는 에너지를 꺼내는 것이 이제 해당 작용이라고 해서 그게 태양에서 나온 에너지를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태양 에너지로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영적 당뇨병도 생각할 수가 있다. 말씀은 먹어서 말씀이 이해가 돼서 내그 영적 혈관이 꽉차 있는데 막상 나에게 내 세포에는 돌아오지 못하면 마치
도로에 차들이 꽉 차 있는데 집에서는 사람이 안 오고 음식이 안 와서 꼴쭉쫄쭉 굶고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오래되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영적 당뇨병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스밍글레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숨쉰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당뇨가 없고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의 세포가 그걸 가져갔어요. 포도당을 가져갔어. 그래도 우리 세포에 산소가 없으면 예. 피를 통해서 헤모글로빈을 통해서 산소로 가져갔는데 그 산소를 빨아들이지 못하면 사람 몸에서 산소가 없으면 그게 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포도당을 태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포도당을 태워서 산화 예. 해서 그게 에너지 거기에 나와야 되는 건데 불을 뗄 때 산소가 없듯이 그러면 성령이 누구냐면은 바로 산소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호흡으로 비유되잖아요. 말씀은 영적 음식으로 호흡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Let no one undertake here to agree with sophistry or human foolishness but come to the scriptures to accept them as the judge. Forest cares the scriptures breed the spirit of God so that the truth either may be found or if found as I hope retained. Amen. Thus may God rule.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와 오늘의 앞에서 이 츠빙글리의 67개 조항을 다 봤는데요. 츠빙글리의 가장 특징은 신학과 철학을 거의 필요 없는 걸 다 버리고 성경을 철저히 의지해서 성경에 지금 있는 모습을 다 비춰봐서 아닌 것은 다 걷어낸 것이 이 츠빙글리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였던 것 같아요. 루터는 훨씬 더 신학적이죠. 루터는 자기가 이 중세 말기 비아 모데르나 신학에 이렇게 완전히 폭사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나오려고 그 고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츠빙글리는 자기가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해 보니까 이런 게 다 보인 거예요. 츠빙글리도 천재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제 1차 취리 토론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해 1520 이게 제 1차 토론은 1523년 1월에 열린 거잖아요. 1523년 1월 네, 1523년 1월 29일에 열린 거잖아요. 그랬는데 제 2차 취리 논쟁은 제가 써놓지 않았지만 10월 26일에서 28일에 열려요. 여기에서는 주로 성상과 미사에 대한 문제를 상의하게 되고 츠빙글리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 미사는 희생제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미사 드릴 때마다 주님이 다시 죽으신다는 표현은 신성모독이다. 적그리스도와 이렇게 공격하면서 우리의 구원자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미사를 단지 음식과 그의 고난과 언약의 기념으로만 주었다. 그러니까 미사를 성찬식 음식으로 먹고 또 그것을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세워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기념의 언약으로만 주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이 언약이라는 말이요. 사실은 테스타멘트라는 말이 유언이라는 말과도 연관이 돼요. 유언이라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할 때 그게 약이라는 단어가 약속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법, 모든 하나님의 이 언약, 베리트, 다 모든 법과 규정, 도덕, 약속, 이 모든 것은요, 사실은 약속이에요, 알고 보면. 서로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언약에 나와요. 구약은 짐승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거고, 새로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택함을 입은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에 말한 대로 염소나 짐승 그런 피가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죽으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되는 그새 언약의 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새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고 상징하는 것이 예배야. 그러니까 성찬식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의 구원자의, 그래서 트윙글리는 개혁 초기부터 시의회와 밀접하게 연관돼서 활동했고, 개혁 활동에 대하여 시의회의 인준을 받고 됐어요. 이게 뭐냐면 시의회와 같이 가려고 한 거예요. 시의회의 이 분들은 쉽게 말하면 평신도잖아요. 그러면 이 트윙글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트윙글리가 그들의 자기의 신학을 이들에게 100%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이 이해하는 만큼밖에 속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이 이 교회 부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목사님의 속도와 성도의 속도가 막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치빙글리도 좀 천천히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지 않으면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망합니다. 세상은 원래 거기 있던 거예요.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면 세상에서 불러나온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국가교회를 하는 사람들, 트윙글리든 루터든 칼뱅이든 이렇게 국가교회를 하는 사람은 국가와 세상을,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같은 잘 읽어보면 너희는 세상에서 불려나온 존재다. 이런 걸 강조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포기해버리면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치빙글리나 칼뱅이나 루터나 다 그런 스탠스를 취했다는 거죠. 특별히 교황제도, 미사제도, 성기순례, 성직자 독신, 수도원 서약 등의 제도를 비성경적이라면서 거부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윙글리는 루터보다 훨씬 더 과격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재침례교도인 칼스타드와 비교했고, 칼스타트와 마찬가지로 트윙글리는 교회 안에서 음악을 사용하라고 급했어요. 여러분, 교회 갔는데 음악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봐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음악을 살려준 사람이 칼뱅이에요. 칼뱅은 시편 찬양이라고 해서 시편을 이렇게 은유를 붙여서 불렀어요. 어떤 사람들은 칼뱅이 시편 찬양을 했으니까 오늘날도 칼뱅이 한 것만 하라는 사람도 또 있어요. 그게 뭐 바보 같은 짓이에요. 네. 새로운 찬송가를 부르라고 했잖아요. 새로운 가사를 쓰고 새롭게 부르고 그렇게 해야 되죠. 점차 교황제도, 추기경제도, 성상, 화상, 유골, 십자가 등도 비성경자로 배척하고 제거하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교회에 갔는데 교회 어디를 봐도 십자가가 없더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자가가 우상입니까? 상징입니까? 네, 예를 들자면 여호와의 증인 그 왕국회관에 갔다. 거기 십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빙글리는 십자가를 제거했지만 대다수의 개신교회는 십자가를 갖고 있는데, 그 십자가를 어떤 의미로 갖고 있냐면 성상 요 정도 개념은 아니고요. 상징, 이렇게 상징물, 종교적 상징물.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가면은 그 교회, 만약에 그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공간이 어떤 그 육면체로 이루어진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아무런 장식도 없고 하얀 페인트로 딱 칠해놓고 거기에 사람만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대성당, 캐테드럴, 그 다음에 철치, 그 다음에 미팅 플레이스,
아니 철치란 말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철치는 사람이니까 그 건물 미팅 플레이스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미팅 플레이스라고 해도 마이크 쓰겠죠. 사람 많으면. 그 다음에 의자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설교자의 자리가 있죠. 뭐 설교자가 매일 돌아다니면서 설교자 예를 들면 그 퀘이커 같은 교회는 조용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주는 사람 설교했거든 처음에는. 그러나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더 계속 그 사람에게만 은사를 줘서 그 사람이 전할 때 은혜가 돼. 어쩔 수 없이 결국은 페이드 포지션 목회자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대상도 생기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찬하다 보면 성찬에 대해 쓰는 게 있고 십자가 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이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건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 웬만한 교회는 뭐 예수님 사진 이런 것을 안 걸어놓죠. 웬만하면 예수님 초상화 같은 거 안 걸어놓습니다. 상징적인 경우 쓰죠. 자 그러면 이 모스코 있죠. 모스코 이슬람 모스코는 어떤 것도 형상화된 건 거부해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직 그 기하학적 문의로만 교회를 채웁니다. 그리고 그 어떤 그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글로 써서 그것을 아름답게 형상화해서 쓰는 것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아름다운 오르간 또 성가대도 다 제거합니다. 예. 우리가 그 음악이 없는 교회, 이 스윙글은 음악적 재능이 좋았던 사람인데 그렇게 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신약 성경에는 악기로 예배한 예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빙글리처럼 한 대가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교회가 생기는데요. 철치 오브 크라이스트. 철치 오브 크라이스트가 나중에 둘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유 아키파, 하나는 무 아키파라고 해서 유 아키파는 예배 시간에 악기를 연주해도 되는 데가 유 아키파예요. 그럼 무 아키파는 예배 시간에 악기를 연주하지 않아요. 그럼 무 아키파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가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가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반주로 찬양을 해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는 무반주일까요? 잠깐만 성가대 연습할 때는 무반주로 할까요? 피아노 반주가 있을까? 연습할 때는 피아노 반주를 씁니다. 그래야 음을 아르니까. 그러면 예배 시간만 예배고 나머지 시간 예배가 아닙니까? 그러면 마이크는 왜 씁니까? 자동차는 왜 타고? 그런 게 우리가 이게 어디에 선을 걸 건가?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어떤 형상 같은 거 막 묵주 돌리고 막 하고 이 또 우리가 그 동방정교 예배를 여러분이 저도 안 드려봤지만 동방정교 가서 예배드리고 온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던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가장 힘든 게 향을 피우니까 예배 시간에 골치가 아파도 견딜 수가 없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적응이 됐다는 얘기죠. 이만큼 이게 같은 삼일차라는데도 여러 가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할 것인 건가.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그 개혁을 할 때 어디까지 할 건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도 역시 칼스타트와 입장이 비슷했고 대신 예배는 단순하고 성경 강론 위주로 진행되고 성찬식도 기념절에 기초하고 스윙글리는 성찬식의 횟수도 1년에 4번 정도 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개신교에서 봐도 굉장히 급진적인 개신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스윙글리가. 이로써 이 루터와 스윙글리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스윙글리는 모든 종교 행습에 있어서 좀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한 것만 안 하면 된다. 성경에서 피아노를 쓰지 말아라. 예배 시간은 피아노를 쓰지 말아라. 그러면 그런 말이 없으니까 피아노를 써도 되는 거야. 근데 스윙글리는 성경에서 하라고 한 것만 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피아노를 써라. 이렇게 안 했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선에 이게 어느 선 적당한데 요 둘 사이에 어디서라도 멈춰야 되는데 어디서 멈춰야 되냐 이거예요. 요즘 여러분 뭐 메타버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메타버스. 메타버스가 이렇게 버스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가 아닌가 유니버스 할 때 그 버스 유니버스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해요. 버스가 아니고 그럴 때 그게 이
가상 세계거든요. 가상 세계에 나의 아바타를 만들어 놓고 내 성격을 자꾸 집어넣어서 내 아닌 내가 아바타가 거기서 살도록 만들어 주는 걸 그런 세상을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이 목사님들이 이제 메타버스에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전도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구원받고 그 사람들 하나님 왕국하고 뭐 이러는 건가요? 그러면 그 메타버스에 있는 그 사람과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목회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런 모든 이 앞서가는 것,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것에 대해서 이 목사가 나는 성경에 있는 것만 할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제가 그 한 10여 년 전에 그 북쪽에 올라가서 학교일 때문에 북쪽에 올라가서 아침에 식사하느라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니들 뭐냐? 그랬더니 아, we are messianic Christians 그러더라. 그래서 그럼 니들은 어떻게 믿는데?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가 너는 뭐 먹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우리는 예수님이 먹은 거 먹고 예수님이 안 먹은 건 안 먹으라더라. 그 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예수님은요, 제가 알기로 돼지와 관련된 거 하나도 안 드셨어요. 햄이든 뭐 소세지든 뭐 삼겹살이든 뭐 돼지 기름이든 뭐 하나도 안 드셨어요. 그러면 옷은 왜 예수님이 입으신 옷도 안 입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변하는 세상을 읽어야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목사인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저는 그냥 성경만 전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이거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전하되 들리게 전해줘야 되는데 들리게 전해주려면 현재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텍스트라고 부르고 여러분을 칸텍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을 모르면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서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면 이게 공중에 맴돌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처음 한 2, 3분 듣다가 딴 생각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교회 와도. 그만큼 이 여러분의 상황을 잘 아는 것. 그것을 갖다가 제2차 바티칸 2라는 로마 가톨릭의 제23차 교회 공의회에서 그것을 이탈리아 말로 아지오르 나멘토 이렇게 있어요. 아지오르 나멘토란 말은 현대화예요. 현대화. 현대화.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뭐를? 변하지 않는 복음을 변하는 세상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자면 2000년 동안 기독교 예배가 변했겠어요? 안 변했겠어요? 형식은 변했잖아요. 내용은 안 변했다고 써도. 그 내용도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참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할 건지 계속 연구하는 게 신학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많은 사제가 결혼하기 시작했고 스빙글리도 1524년에 안나 라이나트와 공개 결혼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미 그들이 츠빙글리가 1519년에 이미 자녀를 다섯을 얻었다고 그랬잖아. 이분이 데리고 온 자녀가 3명, 자기가 낳은 자녀가 5명. 그럼 1519년에 5명이 있었다는 얘기는 최소한 1510년경에는 아무리 늦어도 같이 살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결혼을 같이 살고 24년, 그러니까 14년 정도 지나서 공개 결혼해서 합법적인 부부가 된 거예요, 인제서.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이게 제가 볼 때 인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혼이에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만나서 믿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결혼이에요. 결혼이 모든 것에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결혼이 중요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네. 부모. 아버지도 아기를 보내줘야 되고 엄마도 아기를 보내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여자의 일생이라는 게 누구의 딸로 태어나서 누구의 아들을 데리고 난 후에 자기의 아들을 만들어서 남의 딸에게 안 주려고 하는 게 여자의 일생인 것 같아요. 자기는 남의 아들 데려와 놓고 자기 아들 안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들을 안 주는 거야. 결혼시키고 그 아들과 그 며느리 사이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만 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세상을 망하게 만드는 방법인 것 같아요. 소위 그 성인아이, 마마보이, 예,를 만들면 자기 자식을 망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난데 부모가 아들을 보내는 것. 그게 아마 저게 볼 때는 결혼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내가 저한테 뭐 물어보면 여보 좀만 기다려 내가 엄마한테 물어볼게. 전화해서 물어보고 아내가 뭐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효자입니까? 모든 일에 네. 결정장애죠. 결정장애. 네. 그래서 이 결혼이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이 오늘날까지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 사제들 결혼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한 사람이 제가 로마 가톨릭 신부가 되려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먼저 영국 성공회를 가입합니다. 영국 성공회를 가입한 다음에 로마 가톨릭을 가입한 받아줘요. 그럼 제가 가서 신부, 디컨 신부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인정받으면.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 사람은 받아줘요. 그래서 1850년대에 헨리 뉴만이라는 분이 결혼한 영국 성공회 그 사제이고 주교였는데 로마 가톨릭으로 넘어가서 추기경까지 했어요. 결혼하신 분. 네. 그런 예가 있어요. 그만큼 영국 성공회하고 루터교는 가톨릭에서 볼 때도 가깝게 봅니다. 자, 이렇게 개혁을 계속했고 츠빙글리는 성경용어를 주도했고 신앙고백서도 작성하고 개혁의 견해를 제시하는 작품을 저술합니다. 1525년경에 지리의 종교개혁은 전반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파가 인근의 칸톤과 도시로 파급되어 나갑니다. 츠빙글리는 종교개혁에 참가하여 개신교를 받아들이는 칸톤들을 연합하는 복음주의 칸톤연합을 구성합니다. 이에 대항하여 로마 가톨릭 신앙을 그대로 지키고 있던 칸톤들은 역시 로마 가톨릭 연합을 구성하게 됩니다. 츠빙글리는 1525년부터 매주 금요일과 주일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토 일주일에 다섯 번을 매일 아침 7시에 겨울에는 8시에 취리에 있는 모든 목사, 신학생 그리고 평신도 원하면 와서 대상으로 성경을 지정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한 게 아니라 일주일에 다섯 번을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또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딱 금요일 하루만 쉬고 나머지는 같이 모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3시간 모이는 거 이거 여러분 엄청난 헌신하는 거지만 이 츠빙글리 시대에 이 취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임을 고린도전서 14장의 은사의 하나인 예언이라고 명명했고 이것이 나중에 칼뱅이 제네바에서 시작한 아카데미 제네바 아카데미 1559년에 생겼는데 그거의 모델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츠빙글리가 뭐 쭉쭉쭉 아무 문제 없이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츠빙글리는 지금까지 이 개혁교의 태두 요거 하나가 엄청나게 큰 그의 공로예요. 그런데 또 하나 츠빙글리에게서 엄청난 공로 내지는 츠빙글리의 작품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츠빙글리의 일부 제자가 아나베티스트가 됐다는 거예요. 제침 예교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츠빙글리가 끝까지 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츠빙글리가 이 1516년부터 성경을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고 1519년에 취리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한 젊은이들 중심으로 성경 공부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들과 한 1523년까지 한 3, 4년 동안은 축이 잘 맞았어요. 특히 유아 세례에 대해서도 츠빙글리도 이게 비성경적이다라는 데는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의회가 유아 세례를 버릴 것을 인정 안 해주니까 제자들과 딱 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저는 어떻게 믿냐면 츠빙글리의 최대의 공헌은 개혁교회의 태도가 된 것과
제침 얘기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저처럼 말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여러분과 종교계 역사를 가르치지만 제가 보통 종교계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지만 지금 하는 이 말은 거의 여러분이 듣기 힘든 말이에요. 저의 독특한 주장입니다. 그걸 빼면 저는 튜빙글리는 50%밖에 못 본다고 생각해요. 이 제침 얘기들은 종교개혁사 안에서도 가능하면 얘기하기 싫어하는 분야였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래도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아마 다음 주쯤에는 우리가 제침 얘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1525년 튜빙글리는 베프티즘 문제로 특히 유아세례 문제로 소위 아나베프티스트, 아나베프티스트, 리베프타이저, 제침 얘기도, 제세례교도, 제세례파. 여러분 혹시 제세례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들을 제침례교도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좀 이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을 제침례파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좀 이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희한하게도. 예. 싫어하는 사람들은 제세례파 이렇게 불러요. 주로 장로교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자, 자기 제자들이에요. 공개적 반대를 받습니다. 요 사람들의 대표자가 콘라드 그레벨인데요. 아, 콘라드 그레벨.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느낌이죠. 콘라드 그레벨을 중심으로 한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원래 튜빙글리의 지도 아래에 있던 젊은이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결혼 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콘라드 그레벨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튜빙글리의 개혁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튜빙글리는 베프티즘 의식이 중생을 주지 않는다. 우리가 베프티즘을 받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은 똑같았어요. 어린아이들이 구원받지 못할까 봐 베프티즘 주는 건 아니다. 이건 똑같아요. 그러나 튜빙글리는 유아세례의 문제에 있어서 아나베프티스트와 견해 차이를 보입니다. 튜빙글리는 다른 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유아세례를 그 중요 요소로 하는 국가교회를 옹호했어요. 이 유아세례가 고약한 게 뭐냐면 그때는 소위 호적등본이라는 게 없었어요. 교회에 이 베티스말 서티피케이트, 교회에서 유아세례하고 그 증서를 써주는 게 호적등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자녀가 태어나면 그 집안의 자녀고 그 교구의 교구민이고 또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유아세례를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페이퍼워크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 제자들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유아세례가 없다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지. 이 제침례교도들은요, 내가 죽고 내 자녀를 빼앗기더라도 나는 이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에 없으니까 안 해. 이것만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교회가 유아세례를 끌어내지 못하면 교회는 국가의 부속품이 돼서 진정한 복음을 신자들의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는 그걸 본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국가교회를 거부한 겁니다, 이 사람. 1523년 말부터 이 사람들은 베프티즘은 오직 신앙을 고백한 신자를 위한 것이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만 구성해야 된다. 교구민이 다 교회의 그런 구성원인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국가교회 내지는 영토교회, 예, 테리토리얼 출치, 영토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고 신자들의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제자들이 성경을 같이 연구하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성경을 봤더니 이런 답이 나왔어.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침례교도를 만든 사람들이 튜빙글리예요. 자기가 만들어놓고 자기가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따르겠다. 성경으로 나를 공박해달라 말했는데 이 문제는 성경을 따르지 않고 시의원을 따른 거예요. 누가 잘한 거예요? 제침례교도들의 주장은 죽음으로써 갚을 주장이에요. 이거는 교회에 어게인스트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에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페이퍼워크가 안 됐는데 얘가 커서 군대를 어떻게 가느냐고요.
더욱이 이 사람들은 평화주의자들이에요. 군대를 반대해요. 터키가 이 투르크족이 늘 침범해오는데 우린 평화주의자라 군대 안 갑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국가, 반사회, 반교회범으로 순교하는데 이 사람들. 근데 왜 이 사람들은 그런 죽을 뻔히 죽을 짓을 할까요? 이게 종교개혁사에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가. 죽는 얘기가. 지금까지 뭐 루터의 농민봉기, 1525년 농민봉기 10만 명 죽은 얘기 나왔다가 또 이제 두 번째로 요 제침 얘기도 죽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같은 얘기는 같은 애지만 이거는 그 개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성경구절 하나만 읽는다면 우리가 순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성경구절이 마태복음 10장 28절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라. 하나님은 두 가지 권세를 갖고 계세요. 사람을 살리는 권세, 사람을 심판하여서 지옥에 보내는 권세, 사람을 살려서 천국에 보내는 권세, 사람을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는 권세, 그 두 가지 권세를 가지고 계신데 이 사람들은 니들 말대로 하면 신자와 불신자가 구별이 안 된다. 우리 말대로 해서 내가 니들을 죽여도 죽고 대신 나는 신자들의 교회를 만들겠다. 이거. 이 완전 꼴통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막냐고. 이런 주장이 한번 딱 들어간 사람은 죽음으로 자기 신앙을 지키는 거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 7위의회는 교군의 모든 유아들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조례를 1525년 1월에 발표해야 됩니다. 이로써 츠빙글리의 개혁파와 아나베티스트들은 분리되어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는데 츠빙글리가 자기 제자들을 국가에게 고발하여 죽이는 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아나베티스의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아마 다음 주쯤에 아나베티스 공부를 좀 할 거예요. 자, 츠빙글리에게 또 반대한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 칸톤. 츠빙글리의 개혁의 시도는 자연적으로 주변 칸톤들이 로마 가톨릭 칸톤의 반대를 받게 되고 1529년에 프로테스탄트와 로마 가톨릭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프로테스탄트가 승리를 하고 위협이 일시 중단되었지만 31년에 다시 전투가 일어나고 카펠젠투에서 츠빙글리가 군인으로 나 싸우다 죽는 거죠. 또 하나 유명한 불일치가 루터와의 불일치인데요. 자기가 이 로마 카톨릭을 상대해서 이긴 것이 일시적 이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츠빙글리는 29년에 루터와의 해협을 가졌는데 이것이 소위 이 말북에서 열렸다고 해서 말북 컨버세이션이라고 그래요. 이 모임에서 츠빙글리는 다가오는 로마 카톨릭 연합군과의 전투에 대비해서 루터 및 독일 군대의 도움을 얻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연합합시다 이것도 있지만 우리 동네의 싸움에 독일 군대가 와서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나 루터는 무력의 사용에도 동조하지 않았고 특별히 주의 만찬에 대한 츠빙글리의 견해에 일치하지 않았어요. 루터는 만찬에서 그리스도가 진짜 임재한다는 것, 그리스도가 진짜 육체적인 임재를 한다는 공제설을 믿었고 츠빙글리는 상징설,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 기념설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만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상징이요 기념이라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거기 읽어봐요. 거기 읽어보니까 나는 성만찬, 주님께 감사하는 만찬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몸이 믿음으로 깊이 묵상함으로써 현존함을 믿는다. 다시 말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이들이 그분이 참으로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과 참으로 육신을 입고 고난을 당하셨으며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일은 그리스도께 행하신 모든 일을 믿음으로 깊이 묵상하는 이들에게 현실이 된다. 그러나 교황주의자들과 애굽에 두고 온 고깃가면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교황주의자는 로마 가톨릭이고
광야에서 애굽의 고기가마 우리가 먹던 고기가 많았습니다 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루터파를 말하는 거예요. 루터파가 주장하듯이 본질적이고 진짜 자연적인 몸인 그리스도의 몸이 성만찬에 현존하는 것은 아니다. 또 그래서 우리의 입이나 체를 통해서 그리스도 우리가 씹어먹는 거 아니다. 우리 부정한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는데 말이 되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단언하는 바이다. 그리스도의 실제 육신을 우리가 입으로 먹을 수 없다. 이는 마치 그리스도 자신이 그의 몸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과 논쟁하시면서 육은 무익하니라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이 나의 몸이다 하고 하신 말씀은 마치 이것이 여호와 유월절이라고 말한 것처럼 문자 그대로가 아닌 상징적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은 호수다. 그대 노조오시오. 그러면 호수가 내 마음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은유라고 하죠. 은유. 내 마음은 호수 같아요. 라고 하는 직유라고 하고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럼 직유야. 은유야. 그럼. 그러면 이 떡은 나의 몸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건 은유라고의 측면을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인문주의자니까 바르게 해석, 바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걸 이제 신앙 고백서로 쭉 썼어요. 15개 항으로. 그래서 이 성찬에 관한 것을 쭉 쓰는데 그것도 성찬에 관한 것의 3분의 2까지 루터랑 똑같아. 그러니까 15와 3분의 2가 똑같은데 마지막 이 3분의 1 부분에서 루터는 공제설, 스빙글리는 기념서를 딱 믿게 돼서 둘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가 했다는 유명한 말이 네 속에 계신 성령님과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은 같은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 루터도 참 심하죠. 만약에 제 속에 계신 성령과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이 다른 분이시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루터가 그 말을 했을 때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너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뭐 때문에? 너는 성찬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우리는 오류를 이단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오류와 이단은 다른 거예요. 오류가 없는 인간이 있나요? 여러분 건강하다는 거 여러분 그 피검사에 보면 모든 수치가 다 그 중간에 막 쫙 있나요? 막 들쭉날쭉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면 그 수치로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오류가 없나요? 오류가 있죠. 오류가 없어서 우리가 본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에 여러분 코로나 안 걸렸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몸에 안 들어왔겠어요? 들어왔겠죠. 여러분이 몸에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발동했기 때문에 안 걸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신교도가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그 끼가 뭐가 있냐면 잘 얘기하다가 뭐가 안 맞으면 아, 너랑 난 안 만나. 끝. 이렇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딱 세상 사람을 둘로만 보면 돼요. 하나는 안 믿는 사람, 잘못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대상으로 보면 되는 거고 믿는 사람은 서로 은혜를 나누면 돼요. 근데 보통 우리는 믿는 사람과 싸우죠. 자기가 더 잘났다고 싸우는데 저는 안 싸웁니다. 저는 학생들도 많이 가르치고 그래도 안 싸워요. 뭐라고 하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끝나요. 제가 제 의견을 얘기를 해요. 제 생각을. 그러나 그거를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싸우지는 않아요. 싸우면 뭐가 좋겠어요. 이 옛날에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교수님들이 수업을 진행을 못해요. 싸우는 학생들 때문에. 특히 이 나이 많은 목사님들에서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뭐 하는 거야. 저는 그냥 학생들하고 안 싸웁니다. 뭐라고 해도 안 싸워요. 아유 그러세요. 아유 일리가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 그럼 끝나요. 제가 그리고 뭐 채점을 할 때도
나하고 분명히 견해가 달라. 그러나 그 사람의 견해 안에서 논리가 있으면 그냥 점수 잘 쳐요. 네. 나한테 동의하라고 저는 그렇게 잘 안 하는데. 그런데 이 루터와 츠빙리가 이렇게 헤어진 게 이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이때부터 이미 개신교는 콩가루 집단이다 이런 말을 듣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화체설 믿는 사람, 공제설 믿는 사람, 기념설 믿는 사람, 츠빙글리처럼 영적 임재를 믿는 그 네 목사가 함께 모여서 같이 성찬식 할 수 있을까 못할까? 성찬식은 똑같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만 다르면 되잖아. 그럼 할 수 있는 거거든. 우리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츠빙글리는 취리로 돌아왔고 그가 예상한 대로 전쟁이 일어나서 1532년 츠빙글리는 카펠 전투에서 종군 목사가 아닌 전사로서 참여해서 전사합니다. 네. 군인으로 참여해서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들고 싸웠던 그 무기가 도끼라고 그래요. 도끼. 목사님이 도끼 들고 싸운 거예요. 이게 정말 그렇게 써야 되나?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츠빙글리가 죽고 났는데 이게 츠빙글리인지 몰라서 나중에 찾았다고 그래요. 거의 뭐 이렇게 두엄 같은데 이렇게 빠져있는 걸 열어보니까 츠빙글리. 그래서 아주 심하게 그렇게 시신을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찾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됐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뭐 방어를 위한 전쟁이니까 뭐 그렇기도 하지만 꼭 그래야 됐나 싶어요. 그래서 이 개혁자로서의 삶은 10년 남짓한 거였고 나중에 칼뱅처럼 신학을 조직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취리는 1531년 10월에 카톨릭 세력에 함락되었지만 그래도 이 개신교의 그 정체는 지켜나갔어요. 이로써 개혁교회의 첫 지도자는 일찍 사망했고 다른 지도자들에 통해서 제2대 그 다음 중요한 칼뱅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이 츠빙글리의 신학적 특징을 보면 츠빙글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이었다. 츠빙글리 입장에서 종교회관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켜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운동이다. 이 우상 숭배를 뭘 말하겠어요? 로마 가톨릭 신앙 우상 숭배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우상은 뭐냐면 자신이에요. 자신. 그래서 제가 그 최근에 그 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런 인사이트를 좀 얻게 됐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이 나를 부인하니까 내가 주님을 딱 붙잡으면 되겠네?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이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주님께 붙들리는 겁니다. 내가 붙잡는 게 아니고. 내가 붙잡는 건 주님이 나를 붙들은 결과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안 놓나요? 하루에 12번씩 더 놓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라.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3절인데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믿음이 없다는 거야. We are faithless. If we are faithless, he will remain faithful for he cannot disown himself.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요. 다른 건 몰라도요. 믿음 하나는 끝내주죠. 내가 주님을 붙든다는데 누가 나를 건딥니까? 순교까지 꼽으면 하죠. 이런 사람은 순교 못한대요. 순교란 말만 들어 바둑바둑 떠는 사람이 하나님 힘을 주시면 순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숭배는 뭐냐면 가장 큰 우상숭배는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신념이 세지는 게 아니라 신념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신념이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네?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실제로. 최 목사. 나를 그렇게 알고도 몰라? 내가 거짓말 안 하는 거 알잖아. 내가 거짓말 하겠어?
사람 사는 세상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을 주셔서 내가 거짓말도 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이거죠. 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가 바로 이 자기를 믿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요. 로마 가톨릭은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우상 숭배가 많이 끼어들어가 있어요. 역사 속에서. 네. 만약에 당신이 당신의 신뢰를 성인들 중에 한 사람에게 둔다면 당신은 어느 점으로 보나 그를 신으로 만든 것이다. 네. 이 로마 가톨릭은요. 이 신들이 너무 그 성인이 너무 많아요. 성인이 너무 많아서 1년 360일 한 명씩 배정해줘도 365가 넘으니까 11월 1일을 올 세인츠 데이라고 해서 나머지 모든 성인들이 다 그날 이렇게 몰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날 성인들이 이제 세상에 와서 교제를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다 나오는 게 그게 할로윈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 그리스 같은 데 있는 토속신앙이 기독교로 들어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전통보다 성경. 그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전통, 교회 회의, 교회의 결정, 교부 신학, 교회의 신학적 체계들을 부인하고 오직 성경만을 그의 신학 근원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맞춰봐서 이 앞에 모든 말했던 것이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자체를 해석하는 방식으로만 이해합니다. 요건 여러분 딱 외워놓으세요. 나는 성경을 성령에 의해서 해석해서 알려주시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받아들이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아, 참 은혜 받았다. 오, 여러분 은혜 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은혜는 어떻게 받는 거냐면 제가 한두 번 읽어드렸지만 다시 읽어드리면 고린도 전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은혜는 성경 말씀 안에 있거든요. 그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호흡을 통해서 그것이 연소가 돼서 우리가 살아나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DNA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도들은 성경에 목매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목매는 사람. 그러나 이것이 그가 초대 공의회들과 주요 신조의 교부들의 결정사항을 거부했다는 의미는 아닌 거죠. 그는 이런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성경의 가르침과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교회사에서 1500년 교회사에서 교회가 뭔가를 결정했어도 그것이 성경적일 때만 그 전통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뭐 초대교회사 이런 공부를 안 하셨지만 예를 들자면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양성론 이런 거다 믿어요. 이 치빙글리도 믿고 제칭리도 믿고 칼뱅도 믿는데 그것이 교회의 결정이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때 성경대로 결정했다고 믿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나중에 1850년대 넘어가면 뭐 성모가 승천했다느니 뭐 성모는 뭐 원죄가 없다는 이런 거 교회에서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우리는 개신교들은 안 믿어요. 왜? 성경적 근거가 없다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의 핵심은 뭐예요? 성경이라는 근거에 의한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경의 근거. 자, 성례전. 그는 로마 가톨릭교회 성례제를 전반적으로 부인했고 그는 세례, 제세례, 유아세례라는 저서를 통해서 유아세례를 옹호합니다. 유아세례를 구원의 방편으로 옹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약의 표지로 생각했대. 할례처럼 생각한 겁니다. 그런 어린이로 하여금 세례받도록 하는 것은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자녀가 세례를 받는 것이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할례다. 세례는 남자아이뿐만 아니라 여자아이도 받는다. 주민들에게 있어서 유아 세례를 포함한 물세례는 새 이스라엘인 교회의 영적이고 집단적인 하나의 표지, 배지,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으로 주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아 세례는 이게 진짜 참 고약한 거예요. 유아 세례가 신약성경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자녀들이 죽으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미리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를 주고 나중에 입교식을 거쳐서 이제 성인이 됐을 때 고백하게 하고 이렇게 신자로 인정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냥 유아 세례 받고 교회에서 결혼식하고 죽을 때 종부 성수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남미에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평생 한 번 나가도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유아 세례 받았습니다. 이게 문제잖아요. 자, 할례는 그게 가능한 이유가 구약의 구원은 그 나라의 구원이거든요. 민족의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민족의 블러드라인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유아 세례가 문제가 뭐냐면 이 신앙이 블러드라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제도화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저처럼 유아 세례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녀를 우리는 전도 대상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요. 우리 양육권이 있으니까.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 죄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난 뒤에 사춘기 지나서 죄책감이 생겼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표준이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이 구주가 필요 없는 거예요. 모세가 없으면 예수가 필요 없어집니다. 아, 이 말 처음 해보는 말이네. 가끔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처음 나오는 문장이 생겨요. 저는 그동안 율법이 없으면 복음이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음 써보는 말이에요. 모세가 없다면 예수도 필요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도 자기랑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이 모세가 정죄한 그 정죄의 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어릴 때 교회에서 예수님도 가르치고 예수 사랑하신 분도 가르치지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을 가르쳐서 그들이 자라나면은 그 표준으로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은 츠빙글리 신학이 루터의 신학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지만 최근 들어 츠빙글리 신학이 루터에게 받은 영향보다는 그의 독자적인 성경 연구를 통한 개혁 활동이라고 인정하게 돼. 이게 뭐냐면 츠빙글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문주의자로서의 그 자세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인문주의는 뭐예요? 글을 보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루터는 인문주의자가 아니냐? 루터도 인문주의자예요. 근데 루터는 훨씬 더 인문주의자라기보다는 실존주의적이었어요. 자기 문제였어요. 자기. 재밌는 게 실존주의란 말 자체가 키르케고르 때부터 나왔거든요. 그러면 실존주의적인 것이 키르케고르 이전에는 없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키르케고르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다. 1대1이다. 하나님과 나는 1대1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루터는 하나님과 1대1로 안 만났나요? 만났죠. 훨씬 더 그걸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루터의 특징, 츠빙글리 특징을 이렇게 굳이 구분하자면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하인리 불링거, 마르틴 부서, 베쿨람 카디우스, 그 다음에 기욤 파렐 이렇게 네 명은 츠빙글리에서 칼뱅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츠빙글리는 죽었죠. 1531년에 죽었죠. 칼뱅이 기독교 강요를 쓴 때가 1536년이에요. 그리고
츠빙글리는 독일어를 말하는 사람이고 칼뱅은 프렌치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프렌치의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 지도자들에 의해서 연결고리가 칼뱅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좀 보겠어요. 자, 첫 번째가 하인리 블링거 0475. 네, 0475. 칼뱅은 0964거든요. 그러니까 칼뱅보다 5살 앞 나이 많은 사람이죠. 츠빙글리는 1584년생이었죠. 그러니까 한 20살. 하인리히 블링거가 츠빙글리보다 20살 젊은 사람. 그러니까 츠빙글리의 제자들이 제침례 기도가 됐는데 하인리히 블링거는 제침례 기도로 안 가고 츠빙글리 편에 쓴 사람입니다. 취리히의 그로스민스터 교회는 이제 츠빙글리의 20세 아래 제자요 후계자인 하인리히 블링거에게 맡겨집니다. 블링거는 4년 7월 18일 아우가우의 브렘가스탄에서 수석사제 블링거의 다섯째이자 막내아들 태어났어. 그러니까 블링거의 아버지도 불법 결혼을 하고 자식을 다섯 명이나 낳았던 사람의 마지막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 블링거 아버지가 교회법을 잘 지켜서 결혼을 안 했으면 하인리히 블링거는 안 태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이 결혼한 사제들에 의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난 거야. 필름 대학에서 스콜라 신학과 교부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 석사학위를 받은 후에 스위스로 돌아와서 23년부터 29년까지 카펠 시토수도원 학당에서 가르치다가 츠빙글리를 알게 돼서 개혁파에 합류합니다. 25년에 취리에서 열렸던 아랄베티스트가 회담에 참석했고 28년에는 베른 논쟁에도 참석하고 29년에 이전에 수녀였던 안나 아들리슈바일러와 결혼합니다. 카페레스의 비극이 있고 나서 취리히 시위에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브렘가르텐에서 사역하던 블링거를 31년 12월 9일에 그리스도민스터 교회의 설교자로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츠빙글리 밑에 항상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독립해 있었는데 시위에서 초빙해 왔다는 얘기죠. 31년 12월 23일 그로스민스터 교회에서 첫 설교를 하고 카펠 전투에서 패배한 시위회가 자칫 포기할 위험에 놓여있던 종교계 운동을 지지하는 확고한 입장을 취합니다. 시위를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등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프로테스탄트의 피난처로 만듭니다. 또 프랑스 왕에게 위그노에게 관용을 베풀까 간청. 위그노는 누구냐면은 칼뱅의 교리를 따르는 프랑스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불러요. 관용을 베풀까 간청했고 이단으로 비난받던 왈도파, 예, 왈도파 12세기에 나온 이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그 시대의 개신교도 같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사절단도 파견하게 됩니다. 그의 개혁 활동은 취리히를 넘어 모든 개혁파 지도 교회 지도자에게 연락을 주고받는 이런 그런 활동을 했고요. 책을 거의 150권이나 남겼고 신약성경 주석, 설교직, 십계명, 사도신경, 성례에 관한 설교를 남기고 또 이 사람이 스위스 종교계 혁사, 종교계 역사가 아니고 종교계 혁사를 남겨서 처음으로 이 종교개혁에 대한 이 역사를 쓴 사람이 이분이에요. 그 가운데 그가 남긴 가장 중요한 교리 작품이 제2 스위스 신앙고백, The Second Helvetic Confession. 이 프랑스 지방을 프랑크 왕국이 있기 이전에 고울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도 조선이 있기 전에 고려고 고려가 있기 전에 삼국시대고 삼국시대가 있기 전에 또 조선이고 뭐 맥이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스위스도 이 스위스라는 말이 있기 전에 거기를 부르던 말 로마 시대 때 부르던 말이 이 헬벡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이거 스위스를 부르는 이 고유 명칭이 바로 이 헬벡 헬벡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헬베틱하면 이게 이제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자, 스위스 개혁교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문이 된 것이 바로 이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이고 1566년 3월 12일 블링거와 배자에 의해서 라틴어와 독일어로 발견됩니다. 이 신앙 고백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제외하고는 개혁파 신앙 고백서 가운데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널리 채택된 신앙 고백입니다. 이로 인해서 개혁파나 스빙글리 교회들은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을, 루터파 교회들은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 1555년에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은 이 1566년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너희들과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을 이 안에 포함되게 합니다. 자, 거기 하인리 블링거 사진이고요.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마르틴 부서. 이 마르틴 부서가 칼뱅하고 만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르틴 부서는 독일 알자익의 슈레트스타트에서 1491년에 태어나서 15살에 도미니칸 수도에 가입해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비아 안티쿠아 교육을 받고 츠빙글리처럼 에라스미스의 인문주의적 개혁을 영향받습니다. 1518년 4월 26일에 있었던 하이델브루크를 방문해서 그곳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서 마르틴 루터의 이 하이델베르크 논쟁을 듣고 종교개혁자의 길을 걸은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그때 이 배자가, 일단 부서가 생긴 거죠. 자, 1523년에 스트라스부르는 이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있는 자유도시예요. 신성로마 제국의 말만 듣는 스트라스부르의 정착에서 그곳의 종교개혁을 주도합니다. 스트라스부르에서 이미 여러 명의 개혁 지도자들이 종교개혁을 끌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부서는 목회적 돌봄의 사역과 교리의 개혁에 매진합니다. 1546년부터 부서는 회중 가운데 소그룹을 조성해서 영적 훈련, 소그룹 운동을 교회사에서 종교개혁 시대에 한 사람, 처음 한 사람이 부서예요. 부서는 1세기 후에 그것을 독일 경건주의 창시자인 스페너에게 영감을 준 방식을 배우게 돼요. 자, 46년에 스트라스부르는 신성로마 제국의 군대에게 점령을 당해 종교적 간섭을 받게 되었고 신앙적인 타협을 거부한 부서는 영국 케임브리지 신학대학 교수로 초빙되어서 그곳에 가서 영국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부서가 이 스트라스부르에 있었던 때가 26년부터 46년까지 있었고요. 그 가운데 안에 38년부터 41년까지 칼뱅이 스트라스부르에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개혁 사상이 부서를 통해서 칼뱅에게 연결되게 됩니다. 자, 부서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느냐? 부서는 스트라스부르에 사역하는 동안 존 칼뱅이 38년부터 41년까지 같은 도시에서 프랑스인 개신교회, 프랑스인 난민교회를 사역하게 되거든요. 로마 독일 종교개혁자 부서가 아직 20대 후반인 프랑스인 종교개혁자 칼뱅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두 번째, 부서는 영국에 가서 영국 개신교 종교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특히 영국의 개신교 종교개혁자 토마스 크랜머가 부서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주도하게 됩니다. 부서는 이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이 찢어지는 사람인데 부서는 붙이는 사람이에요. 그는 전반적으로 로마 가톨릭교회와 개혁교회, 개혁교회와 루터교회, 그리고 아나베티스트와 많은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서 화해를 추구합니다. 부서는 종교개혁과 사회개혁의 일환으로 신학생을 훈련시키고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처럼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남긴 거예요. 부서가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순리적인 방식으로 성직자를 뽑아 취임하도록 해야 된다. 이는 모든 이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으며 또한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진실하게 돌보는 일에 재능과 열정을 갖춘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런 목회사에게는 다섯 가지 과제가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된다. 첫째, 모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열정을 기울일 것. 둘째, 흩어져 있는 영혼을 다시 모을 것. 네, 코로나로 흩어져 있는데 다시 모으라는 거죠. 셋째,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해 줄 것. 넷째, 연약한 영혼을 강건해지도록 도울 것. 다섯째, 건강한 영혼들을 더 잘 보호해서 좋은 양식으로 먹일 것. This is how we can faithfully serve the Lord. We should in orderly manner elect and install ministers from every level of society. The aim is to have those who are trusted and loved by all, who are also gifted and zealous for this ministry and for true pastoral care. That way, the five tasks of pastoral care will be performed to seek
and to find all the lost, to bring back those that are scattered, to heal the wounded, to strengthen the sickly, to protect the healthy, and to put them to pasture. 이런 글을 남긴 거예요. 자, 두 명 더 해야 되죠. 두 명 더. 한 사람은 웨콜람 파디우스. 이름 희한하죠. 웨콜람 파디우스. 1800이 아니라 1482년생이겠죠. 1482년에서 태어나서 1531년 49세까지 살았고, 이 사람이 활동한 도시는 바젤. 웨콜람 파디우스는 그 각주에 보면 실제 이름은 후스겐이었고, 그의 이름이 후스겐을 사람들 자꾸 하우스 샤인 이렇게 생각했고, 이 하우스 샤인을 다시 그리스어로 바꾸면 이게 오이코스와 람파다를 하우스 램프 이렇게 해서 요거를 합하면 하우스 램프가 되는 거예요. 뜻이 웨콜람 파디우스는 그러니까 집에 켜놓는 전등 이런 자 집에 켜놓는 등불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 이름이. 그래서 이 그리스어로 이름을 별명을 바꾼 이름을 바꾼 사람이 웨콜람 파디우스입니다. 웨콜람 파디우스는 독일의 선거령 팔레티네이트 선거령이라는 것은 이 영주를 선거에서 뽑는다는 뜻이에요. 의 바인스베르크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바인스베르크와 하일브론에서 공부한 후에 법률을 공부하기 위해 볼로냐로 갔지만 곧바로 진리를 받고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가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3년에 학사학위 받고 15년에 바젤에서 인문주의적 주교인 크리스토프 폰 우테나인 감독 아래 바젤의 설교자가 됩니다. 웨콜람 파디우스는 바젤에서 사역하면서 에리스미스가 첫 번째로 헬라어 신학성경을 출판한 것을 도웁니다. 이 사람도 헬라어를 굉장히 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웨콜람 파디우스는 1520년에 자신의 그리스어 문법책을 출판한 그러니까 뭐 에라스무스처럼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런 일을 많이 한 사람인 거예요. 웨콜람 파디우스는 20년에 아우크스부르크의 저명한 교회로부터 초청을 받아 이미 독일에서 루터는 95개 조항으로 시작된 종교개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고 그는 이때 수도성의 생활을 포기합니다. 나는 수도성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되찾았다라고 고백합니다. I have lost the monk. I have found the Christian. 자, 이 사람이 바젤에서 22년 11월에 바젤에 와서 성 마르틴 교회의 주교 대리와 바젤 대학교 성수학 교수가 됩니다. 이사회를 설교하면서 교회의 부패와 비리를 공격하고 바젤에 거하던 에라스미스는 취리히의 치빙글리에게 웨콜람 파디우스는 우리보다 더 뛰어나다라 할 정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1년 정도 더 개혁적인 설교를 한 후에 웨콜람 파디우스는 개혁자로서 명성을 얻고 바젤의 여러 정치 지도자들은 종교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바젤의 지도자들이 25년에 독일의 농민전쟁과 재침략에 대한 소식을 인하여서 종교계에게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교회 예배와 교육에 있어서 순수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웨콜람 파디우스의 호소를 인정하게 됩니다. 웨콜람 파디우스는 28년에 루트비 켈러의 미망인인 위브란디스 로젠블라트와 결혼합니다. 잘 봐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1531년에 웨콜람 파디우스가 죽자 이 사람은 종교개혁자 볼프강 카피토하고 결혼하게 되고 또 카피토가 죽으니까 부서를 만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녀가 바젤에서 사망해. 이렇게 결혼하면 남편이 자꾸 죽는 여자가 있어요. 네, 이 사람이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결혼을 자꾸 할까요?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 같아서. 그렇지가 않죠. 여자는 이 시대에 특히 여자는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자꾸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웨콜람 파디우스는 28년 1월 치빙글리와 협력하였으며 29년에 바젤의 수석 목사가 됩니다. 평화의 사람 웨콜람 파디우스 주의 만찬에 대한 상이한 견해들을 가진 개신교 종교개혁자 사이에서 서로 관용할 것을 주장합니다. 또 거칠고 사나운 성격과 성향을 보이는 개혁자들을 배격합니다. 자, 그러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을 저는 싸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 사람들 싫어하면 저는 평화의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도 좋아해야지 평화의 사람이지. 이렇게 쉬운 게 아닌 거죠. 저는 그러면 싫고 좋고도 없어야 되나? 참 쉬운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는 기욤 파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데, 기욤 파렐은 워낙 잘 싸우는 사람이거든요. 기욤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런 편지를 보내요. 당신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독재적인 입법자가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 입증하세요. 사람들은 인도받기를 원하지 강제적으로 몰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초등학교 때 배웠던 동화 있잖아요. 동화 옷 벗기기 게임. 바람님과 햇님이 옷 벗기기 게임을 했는데 누가 이겼다? 햇님이 이겼다. 바람님은 힘으로 벗으라고 하니까 안 벗는데 햇님이 따스하게 해주니까 벗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거듭나는 것도 강제에 의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 마음이 변화해서 변화를 받는 것이다. Your mission is to evangelize, not to curse. 욕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Prove yourself to be an evangelist, not a tyrannical resistor. Men want to be led, not driven. 제가 그 어릴 때 집에 소는 길러본 적 없고요. 염소하고 돼지를 길렀는데 염소를 끌고 다니려면요. 앞에서 끌으려면 죽어도 안 따라와. 못 끌어요. 근데 뒤에서 염소가 앞에 가게 하면 얼마나 잘 가는지 어떨 때는 막 뛰면은 그 걸음으로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이 좋은 리더는 끌고 가는 리더가 아니라 가도록 하는 리더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맥콜란 파디우스는 29년에 비텐베르크 종교개혁자 루터와 취리히의 종교개혁자 츠빙글리가 만났던 마법회담에도 참석했고 허약하였던 맥콜란 파디우스는 과로로 인하여 그의 나이 49세인 31년 11월 그러니까 이 츠빙글리랑 같은 해 죽게 되는 거죠. 그는 에라스미스와 칼뱅 사이에서 인문주의적 교량 역할을 하였다는 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저처럼 이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요 건강 관리를 잘 해가지고 길고 오래 살아야 돼요. 치매도 걸리면 안 되고 치매가 오기 전까지는 제가 여러분이 아닐지언정 누군가는 붙들고 이런 일을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토가 뭐냐? 가늘고 길게. 가늘고 길게. 그렇게 가야죠. 여러분도 가늘고 길게. 아니, 두꺼워도 좋습니다. 대신 길게 가세요. 저는 여러분 보세요. 그, 모차르트 같은 사람 일찍 죽은 이유가 뭐겠어요? 너무 연소를 빨리 한 거예요. 그 똑같은 양의 양초라면은 그 양초를 불을 세게 태우면 금방 타 없어지는 거죠. 불이 약하게 타도록 하면 오래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거. 여러분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앞으로 많은 사람들과 좋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공부할 마지막 사람이 기욤 파렐. 이 사람은 그 불어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걸 기욤이라고 읽는데 이게 저는 프렌치를 배운 적이 없어서 이 프렌치 하는 사람들 너무나 위대해 보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기욤이라고 읽나? 기욤 파렐. 영어로 말할 때는 윌리엄 파레드. 그러니까 윌리엄이라는 말의 이 불어 발음이 기욤인 거예요. 이 사람은 89년생이고 65년이니까 생각보다 오래 살으셨죠. 이 사람은 제네바. 요즘은 제네바를 또 제네바라고 안 하고 주네브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바로 칼뱅을 제네바에 붙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인리 블링거, 마르틴 부스, 맥콜란 파디우스 이 기욤 파렐 이렇게 오면서 이 트빙글로로부터 이 칼뱅까지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런 것 때문에 특히 이런 것을 몇 명을 또 공부하는 겁니다. 취리히가 북스위스에서 가장 강한 지역이라면 베르는 남스위스에서 가장 강한 지역이었고 종교개혁은 독일어권인 북스위스뿐만 아니라 불어권인 남스위스에서도 전파되었습니다. 처음에 열정을 가진 프랑스 사람 기욤 파렐에 의해서 이 베른 종교개혁이 추진됩니다. 파렐은 프랑스에서 탄생했고 성장했습니다. 초기에는 인문주의적 개혁 노선을 따르다가 곧 마르틴 루터의 개혁 노선을 따라 좀 더 철저한 개혁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파렐은 그의 개혁 견해를 남프랑스로 전파했고
많은 동조자를 얻었습니다. 곧 이 지역은 미사 성상 명벌부를 제거했고 파렐은 베른시 당국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파렐이라고 써요. 제가 근데 이렇게 안 씁니다. 요즘은 할 수 없이 그냥 파렐 이렇게 써요. 피읍으로. 근데 사실은 파도 아니고 파도 아니잖아요. 파 F 발음이 나와야 되는 파렐. 예, 근데 한국어로는 옛날에 세종대왕이 만든 거에 대한 이게 있는데 그걸 한국 사람들이 중국어 발음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건 포기하는 바람에 이게 그 자음이 없어져서 우리가 좀 영어 배우는 게 자꾸 틀려요. 한국 사람들은 P, F, V 이런 거 발음하기 어렵잖아요. 세종대왕이 만들어준 그 스펠링을 우리가 하나도 안 버렸으면 웬만한 영어, 웬만한 외국어 다 쓸 수 있대요. 자, 그랬는데 33년에 파렐은 제네바로 옮깁니다. 그래서 제네바는 남프랑스 종교개혁의 본거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위스 지도를 딱 보면 이 서쪽 끝에 티베에 있는 게 제네바고 제네바는 스위스에 있지만 자유도시였었어요. 독립된 자유도시. 예. 자, 스위스는 스위스 연방에 포함되지 않은 자유도시였었어요. 제네바에도 개혁이 시작되었고 36년 5월 25일 시민모임에서 제네바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법칙에 따라서 살고 교황적인 모든 남용을 폐지할 것을 만장일치로 지지하는 투표를 하게 됩니다. 파렐은 다혈질적인 지도자로서 일대 제네바 지역의 개혁의 불을 지르는 데는 성공했으나 자기 능력의 한계에 달았어요. 야, 이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정확한 의미가 뭐예요? 내 한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사실 똑같은 말인 겁니다. 이 지역 저 지역으로 순회하며 개신자를 얻게 됐습니다. 파렐은 제네바를 잠시 들렸던 한 젊은이를 만나게 됐는데 그러니까 뭐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여관방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이가 바로 1536년에 기독교 강요 초판을 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딱 붙들어서 제네바에 주저앉힌 사람이 어떻게 주저앉혔냐면 너 여기 떠나면 하나님이 저주할 거야 이렇게 해서 붙들은 사람. 그래서 요거를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즈빙글리부터 칼뱅까지 연결되는 걸 모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달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는데 그래도 서운하니까 우리 유문식 집사님부터 그냥 간단하게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오늘 뭘 공부를 했는가 그런 것도 나눠봅시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표적인 사람들 몇 명 뽑아서 공부합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종교개혁 가면은 뭐 저희들 그냥 가장 그 많이 알고 있던 그 마틴 루터 또 그냥 그 이 장로교회 어떤 그 창시 역할을 했던 그 이 칼뱅으로만 이렇게 했고 주빙글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세부적으로 많이 알지는 못했는데 오늘 그 말씀하신 어떤 추빙글리의 그 이 개혁 공로 거기에서 어떤 그 이 우리 이때까지 정말 별로 이렇게 그 이 저 드러나지 않았던 제 침례교도들 그 제 그분의 제자들이 이제 그러한 그 이 역할을 맡아서 어떤 그 산파 역할을 했다 하는 그것에 이렇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이 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던
그러한 공로를 다시 한번 이렇게 그이 그분 공로로서 알게 됐는데 좀 마음 한 구석에 좀 이렇게 그 좀 쓰리다 그럴까 그이 그러면서 좀 아쉬움 이런 거는 본인이 정말 그 어떤 그 개혁의 그이 취지로서 그참그어 기치로서 들고 나왔던 정말 그이 유아 세례 어떤 그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 신자의 그이 애티즘 그것을 끝까지 정말 그이 그 고수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그이 좀 더 그이 큰 영향을 좀 이렇게 끼쳤더라면 하는 그러한 좀 쓰리면서 그 아쉬운 그런 부분이 좀 남네요. 예. 예. 그 재침례교도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김홍 집사님. 네, 저는 그 집잉글리의 67강 중에서 59번인가요? 그 아까 목사님 설명해 주신 게 많이 그 이해도 가고 좀 그런데 그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성경은 이렇게 유한한 그런 글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는 것을 이렇게 알려고 하면 안 돼 시도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그런 그 조항이 좀 귀에 들어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그 이렇게 깨우쳐가지고 이렇게 59번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많이 도움이 되고 또 동의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생각이 납니다. 오늘 67개 조항 중에서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아, 네, 저도 유문식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단순히 그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에만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종교 개혁사를 들으면서 그 이면에 많은 이런 종교 개혁에 가담했던 또 이끌었던 그런 종교 개혁자가 있다는 거, 또 그 가운데에 추빙글리의 그 신학적인 그 특성 세 가지 그 하느님 중심이었다는 거, 그리고 인간의 전통보다는 그 성경, 나는 성경을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자체를 해석하는 방식으로만 이해한다는, 그러니까 성경 중심이었다는 거, 그리고 성령,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그 일곱 가지 성례전을 전면적으로 부인했다는 것, 그러면서 그 물론 그 마틴 루터의 신학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또 그 본인만의 독자적인 그런 성경 연구를 통해서 그런 종교 개혁을 이뤄갔다는 게 또 하나의 또 그런 오늘 배운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장님, 마이크 켜주세요. 제가 이 클래스에 잘 왔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같이 종교계에 가면은 루터가 면죄부를 반대해서 했다는 거 그 정도만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이외의 것을 더 배우게 되었고 오늘 특별히 아까 최대변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추빙글레 신학적인 특징이 제가 배운 지금까지 배운 것에 이때부터 이 신학 사상이 가르침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전적으로 다 맞는 건 아니라는 것은 성례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것이 배우긴 했지만은 자칫하면 이 사람이
얘기한 건 다 맞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착각을 가질 정도로 이렇게 아 이분이 이때부터 이러한 사상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볼 때 참 제가 장로교에서 있다가 이제 침례교에 온 것이 참 요새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아 제가 천주의 양간 것은 더 잘 생각하고 예,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신 것이 이렇게 다른 교훈을 갖게끔 한 것을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 배우면서 이런 것들이 참 저는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오늘 배운 것들 다 내일이면 다 잊어먹을 수도 있겠지만 좀 신선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저 그 다 여기 들어오시는 분이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종교개혁하면 루터 그리고 칼뱅까지는 들어봤는데 치빙글리는 이 종교개혁 하기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뭐 저희가 지금 하는 그 개신교의 교리라든가 뭐 사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뭐 믿음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루터보다는 치빙글리의 예, 거를 많이 따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의 막 우리가 말하는 종교 개혁하면 루터 이렇게 그 방식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긴 건가요? 그게 루터교는 그 1520년까지는 그 신학적인 것 우리가 다 그대로 받은 거고요. 루터교는 이제 그 이후에 루터교의 이제 모습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상당히 우리랑 다르죠. 그런데 츠빙글리는 츠빙글리 다음에 칼뱅으로 해서 장로교회가 개혁교회라는 전통과 장로교회 생겨서 한국은 이제 장로교회가 많으니까 상당히 우리가 비슷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네, 우리 희원장님. 저도 사실은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있다가 정말로 아주 기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이걸 배우면서 저도 이제 제일 처음에 아주 어렸을 적에는 저희 부모님이 장로교회에서 다니시다가 저희가 제가 한 고등학교 때쯤에 감리교로 바뀌셨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거의 생각을 안 하고 다니다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런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런 얘기가 됐었구나 이제 그거를 좀 느끼게 되는 것 같고 이거는 제가 그냥 사실 이건 지금까지 하신 이야기랑 좀 약간 다른데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종교개혁에서 하신 그 개혁자 그분들은 느낌으로 약간 왜 개혁하시는 분이 좀 불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오면서 점점 얘기가 점점 따뜻해진다는 느낌을 참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는 성직자가 해야 되는 것은 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에 몰두하라 이제 그러면서 이 점점 이야기가 따뜻해진다. 그러니까는 그 개혁자지만 이런 면이 점점 첨가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음이 따스하시네요. 따스한 게 보이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그 전에 했던 저희들이 했던 얘기랑 오늘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김미숙 장로님 오랜만이에요. 네, 앞으로 한 우리가 세 번 정도 더 모일 건데 단행을 네, 같이 갑시다. 네, 마이크 켜고 얘기해 보세요. 오늘 마이크 켰어, 김미스터. 네. 오늘 종교개혁에서 배운 그 츠빙글리는 옛날에 이제 그 침례교회에서 할 때 조금 배웠어요. 그냥 지나갔는데 좀 더 깊게 배울 수 있어서 네. 그리고 그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게
있는데요. 그 왜 박옥수 목사님을 다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박옥수 목사를 그 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구원파가 네. 구원파가 한국에서 자생한 건 아니고 미국에서 들어간 건데 한국의 구원파가 크게 세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권신찬 계열 있고 또 하나는 박옥수 목사 계열 있고 하나는 이요한이라고 그 계열이 있거든요. 구원파가 이렇게 계열이 셋이 있지만 그 성격은 비슷한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단이라는 말을 듣는 이유가 그 루터가 말한 이신득의 있잖아요. 네. 그거 하나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렇게 교회에서 전체의 풍성한 이런 우리식의 이런 공부가 아니고 그것만 가르쳐서 사람들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 구원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는 죄라는 말이 입에서 한 번이라도 나오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라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파는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해서 뭐 구원파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한 절반은 이단이고 절반은 분파 같아요. 구원파는. 예를 들자면 그 사람들이 무슨 뭐 권신찬 계통 이런 구원파는 막 사업하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나온 게 세모도 나오고 거기서 빠져나온 것도 모두 나오고 그런 건 저는 뭐 반대하는데 이 박옥수 계통의 구원파는 가장 문제가 이 기존 개신교의 구원의 확신인 사람들한테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가르치는 거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도 굉장히 좁은 자기들의 가르치는만 맞다고 하는 그런 분파주의가 강한 그래서 반 정도는 이단이고 반 정도는 분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분파는 뭘 분파라고 하냐면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 전체를 얘기하지 않고 그걸 분파라고 보통 정의하는데 구원파는 그런 게 강해요. 그래서 구원파에 있던 사람은 보통 보통 교회 보도하고 그리고 보통 교회에 있던 사람이 거기에 가는 경우 있어 거기 갔다 다시 보통 교회로 돌아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구원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그러시면은 굳이 이렇게 교제 이렇게 성도급 같이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구원파 근데 구원파보다 훨씬 강한 게 이제 100% 이단이 이제 신천지 같은 거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신천지 같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뭐 그냥 싹 그냥 이겨낼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신천지 사람들 만나면. 이단들 대하면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아예 생각하기 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 연대기 성경통독, 예. 그 요즘 이제 시편 다 이제 지금 이제 끝난 것 같은데 그 시편에서 그 왔다리 갔다 하리 한 그것도 그 어떤 연대적인 이제도 나누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 바퀴 쭉 돌고 예. 또 돌고 또 돌고 계속 돌잖아요. 예. 그럼 제가 참조하는 책이 주제로 나누는 거. 그러니까 시대를 특정 못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누가 쳤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성격이시는 같이 읽고 한 바퀴 돌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메시아 시를 읽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한 20편 정도 아직 다 못 읽었어요. 그거는 이제 포로 그 후기에 왕국 시대나 후기에 쓴 건 이제 그때 또 읽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연대기로 성경 읽는다 하지만 제가 보는 그 책은 절로 나눠놨거든요. 근데 우리는 장으로 읽잖아요. 그러니까 역대기 어떤 장들은
뭐 한 장 안에 뭐 몇백 년이 막 그 안에 다 들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게 그런 건 절로 읽으면 골치 아파도 못 읽어요 또. 그래서 이게 대략 맞추는 거지 정확하게 못 맞춰. 아니 처음에 글쎄 그 창세기 하면서 그 이 저 욥기 이렇게 들어왔다가 그 이 다시 또 이제 출애굽기 가고 뭐 저기 하면서 아 그거는 뭐 그 이제 시대적으로 그때니까 하면서 했는데 이 시편 하면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아 이게 또 뭐 47장이니 뭐 그런 거 아니 48장 지난번에 했는데 이게 시대가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가 하면서 제가 그 부분에 좀 어떤 기준이 이거는 뭔가 하는 게 굉장히 좀 궁금해가지고 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제가 그런 것을 뭐 거기다가 설명을 안 해주니까 예, 그냥 예. 예를 들면 뭐 다윗이 뭐 할 때 쓴 시다 이런 건 그 사무엘상이랑 읽을 때 딱 맞춰 읽으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사무엘상 예, 예, 예. 다윗이 뭐 바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호적을 두고 쓴 시다 그러면 그건 역사적 배경이 분명하잖아요. 그런 건 그때 읽는 거고 그런 시대를 특징할 수 없으니까 몰아서 읽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런 나머지 특징을 딱 장순서로 읽은 게 아니라 그 주제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 주제 한 바퀴 돌면 또 돌고 또 돌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뭐 그거 하면서 이 시편 150편을 숫자를 다 써가지고 하나하나 내가 한 거 안 한 거 다 체크업하고 했는데도 틀려가지고 하나는 갑자기 이 저자 없는 시편에다가 맨 마지막에 다윗의 시를 하나 또 최근에 집어넣는 이유가 제가 빼먹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걸로 설명하면 구차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 저는 그 연대기 성경 그 순서로 성경 읽는 사람들이 진짜 승리자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이 시편 끝나고 전도서 아가서 끝나고 아가서 전도서 끝나고 이제 이 열왕기 하 그다음 열왕기상 역대기하 그다음에 예언서들 막 섞어서 읽을 때 그때 진짜 또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읽어야만 이 이사야, 미가 이런 사람들 같은 시대에 읽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신약성경에 들어와서 또 사도행전 읽다가 뭐 갈라디아서 또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런 거 같이 읽어야만 정확하게 읽는 순서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연대기적 성경 읽기는 저도 하긴 하지만 그거 읽어내는 사람들 저는 진정한 승자라고 생각해요. 예, 궁금한 거 좀 풀렸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